빠방하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하던 90년대, 돌아보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다고? 싶은 신기한 문화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놀라운 90년대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에 집집마다 반드시 구비해뒀던 책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온 동네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게재한 장부로 1가정 1전화번호부는 필수였죠. 전화번호부 내에 게재된 광고 수수료 덕분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 가서 달력을 받아오는 것처럼 웬만한 가정에서는 전화번호부를 받아두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정보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매체로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보다 큰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게요,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스란히 책으로 만들어 전국에 뿌려버리기, 개인정보 수집 여부와 그걸 언제까지 보관하느냐까지 깐깐하게 따지는 요즘과 달리 개인정보를 대놓고 공개하는 꼴인데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무겁기도 엄청 무거웠습니다. 수백 수천 장 분량의 얇은 노란색 종이로 구성된 전화번호부. 두꺼운 걸 보면 전화번호부만하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공기총 위력시험 때 표적으로도 썼고요, 거리의 차력사들이 힘자랑할 때는 꼭 전화번호부를 찢었죠.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전화번호 부를 보고 이웃집 연락처를 찾는 건 기본,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도 꼭 필요했고요, 훌륭한 라면 받침이기도 했다는. 킬링타임 아이템으로도 최고였는데요, 재미삼아 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거나 특이한 이름을 보면서 낄낄대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름에는 괜히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죠. 전화번호부 때문에 장난전화도 참 많았던 시절이라는. 이랬던 전화번호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대로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화 가입자 수로 2000장에 육박하던 전화번호부. 원하는 전화번호를 찾기가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었죠. 검색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부를 CD 형태로 발매하기도 했지만요, 별 성과는 없었고요, 그냥 114를 이용하는 게 속 편했다는. 개인정보 악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인기하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역별로 정리된 전화번호부를 보고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빈집털이를 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던 그때 그 시절 놀라울 따름이네요. 없으면 서러웠던 90년대 인싸템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 완구업체가 개발한 다마고치. 일본어로 달걀을 의미하는 다마고와 워치의 합성어로 계란 모양 기계 안에서 가상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알 상태에서 시작, 알이 부활하면 새끼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툴도 쉽고 휴대하기 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8천만 대가 판매됐고요, 국내에서도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짝퉁토한 수두룩하게 나왔는데요, 정품은 10,000원, 짝퉁은 5,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1인 1 다마고치는 기본이었죠. 밥 달라고 삐, 놀아달라고 삐 하고 울던 다마고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학생들이 다마고치에 빠져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초중고교에 다마고치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다마고치. 문제는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모든 다마고치가 한 달 안에 죽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죽음을 처음 접한 어린이들,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죽은 다마고치를 묻어주는 사이버 무덤이 개설됩니다. 이 공동묘지에는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등 전세계 어린이들의 슬픈 마음이 묻어나는 코멘트들이 적혀있었고요, 하루에만 수천 마리의 다마고치가 묻혔다고 하네요. 또 다른 인싸템은 댄스 댄스 레볼루션 DDR입니다. 90년대 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전국의 오락실. 화살표 모양의 패널을 밟으면 되는 직관적인 게임성과 당시 유행하던 유로댄스 음악을 수록한 사운드 트랙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DDR은 최고의 놀이문화였는데요, 게임을 전혀 하지 않던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이면서 9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가정용 DDR까지 출시됩니다. 오락실 아닌 집에서도 장판을 컴퓨터에 연결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작용은 아파트마다 층간소음문제로 허구한 날 다툼이 일어났다는 점. 어릴 때 둘 다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추억 돋네요. 1993년 기존 금융경제질서를 단숨에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금융실명제. 가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 실명으로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응? 가명이라뇨? 네, 금융실명제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개똥이, 말똥이 같은 별명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야 뭐 말도 못하게 많았는데요.
너무너무 쉬웠던 돈세탁,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요. 납치, 유괴 등 범죄에도 자주 악용됐죠. 이에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007 작전처럼 기습적으로 시행시킵니다. 과거 정치권과 대기업의 반대 속에 무산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수정예로 구성된 실무진은 아파트에서 합숙 작업을 하며 정부 내에서도 보안을 철저히 했죠. 그렇게 1993년 8월 12일 저녁 8시 어둠의 돈을 꼬불칠 틈도 없도록 모든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각에 긴급 명령권을 발동시킵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두 달간의 실명 전환 기간, 그 안에 별명으로 거래했던 모든 계좌를 실명으로 바꿔야 했는데요. 하루아침에 금융질서를 뒤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혼란은 당연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아침부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모든 은행 업무가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몇 배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가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비밀보장 자유에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부작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실명 전환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 은행들 창구 직원 수를 늘리고 영업시간을 8시까지로 연장했지만요. 딱히 붐비지 않았던 건데요. 빨리빨리의 민족, 이미 예전역의 실명 전환 완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실명 전환율은 무려 97.4%, 국민들의 협조도가 상당히 높아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는. 그렇게 30년이 흐른 현재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게 됐다는. 별명으로 거래를 하다니 지금 와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90년대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신조어가 부쩍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표준어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글 파괴라며 말세다 말세라고 하던 시절인데요. 이때 신조어를 즐겨 쓰던 90년대 신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세대로 평가되는데요. 이들이 학창시절에 가장 많이 썼다는 말,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는 헐, 당연하지는 당근이지, 서울은 설, 남자친구는 깔따구, 엄청나다는 캐방짱 아니면 캡숑. 지금 보면 살짝 유치한데요. 삑삐를 사용했던 만큼 숫자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도 도가 텄습니다. 9열 12, 공부 열심히 해. 10열 235, 10열이 35에 075, 075 가자. 빵45, 빵사와 0242, 연인 사이. 0279, 연인 친구. 거의 암호 수준이라는. 신조어는 시대 사회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1997년 닥쳤던 IMF, 수많은 국민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실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신조어가 쏟아져 나온 건데요. 대표적으로 명퇴, 동퇴, 황퇴, 조기, 각각 명예퇴직, 한겨울의 퇴직, 황당한 퇴직, 조기퇴직을 의미했죠. 부쩍 짧아진 정년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45세가 정년이라는 4,5정, 56세까지 남는 건 도둑놈이라는 의미의 5,6도, 30대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한다는 38선, 외환위기로 인한 힘든 경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 있죠.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신조어 중 70%는 10년 안에 자연 소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어색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띠댕이, 바보 같은 사람, 푸까시, 잘난체하다, 야리까다, 담배 피다, 사발까지마, 거짓말하지마, 슝카, 오토바이까지. 그래도 오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딩, 중딩, 고딩, 왕따, 은따, 막돌다 등 전부 90년대에 생겨난 말이라고. 헐, 당근이지는 자주 썼는데 이제 쓰면 안 되겠네. 요크르트. 90년대 초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소비 규모도 부쩍 커졌던 시기입니다. 생일과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요,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요. 입맛도 확 달라졌죠. 피자, 햄버거, 치킨만 찾기 시작한 아이들, 어떤 시장을 갈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코코스, 시즐러, 베니거스, 마르쉐, TGI 프라이데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빕스까지 줄줄이 개업하는데요. 가족 외식,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 1순위에 꼽히며 핫플로 등극합니다. 주말에 웨이팅은 1시간쯤은 기본. 패밀리 레스토랑 인근 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길 만큼 열풍이 불었는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일단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중식당 아니면 경식당으로 갈렸던 국내 외식 문화,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광활한 홀과 널찍한 원목 테이블, 마치 미국 여행을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이었죠.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멋진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들,
손님들 과하다고 느껴질 만큼 친절했는데요. 입구부터 손님을 깍듯이 맞이했고요.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공짜빵과 음료를 제공하기도 했죠. 생일인 사람은 주인공으로도 만들어줬습니다. 전 직원이 몰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두드려대며 시선을 집중시키기. 그 시절 인싸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생일 파티 문화였다는. 패밀리 레스토랑마다 밀었던 시그니처 메뉴들도 있었는데요. 베니건스의 단짠단짠한 몬테크리스토, 빕스 샐러드바의 훈제연어와 쿠키, 아웃백 스테이크의 부시맨 브레드와 툼바 파스타. 고객의 욕구를 넘칠 만큼 채워주던 패밀리 레스토랑. 2010년 이후가 되자 서서히 침체되었죠. 워낙 외식 선택권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패밀리 레스토랑, 요즘 다시 인기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평양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에 육박하는 시대,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히려 가성비 식당으로 뜨고 있다는 것. 다양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커피와 디저트까지 해결 가능. 오히려 합리적이라며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라떼는 큰맘 먹어야 갈 수 있었던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는 가성비라고 하니 왠지 이상하네요. 전화번호부로 전국민 개인정보를 뿌리고 은행계좌는 가명으로 개설했던 그 시절 90년대, 정말 재미있는 세계였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90년대 학교생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아정?